자, 계속해서 마지막 특징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일하게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한국금화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주가 6% 넘게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지난 3분기에 해외 매출이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오늘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게재된 한국금화 보고서 9개 중에서 목표 주가를 낮춘 보고서는 없었고요. 이 3개는 목표 주가를 높인 분위기였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8만 8천 원으로 가장 보수적인 관측을 내놓은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해외 매출 부진을 지적을 했는데요. 이 수출 매출액이 전년 대비 25% 줄어든 90억 원에 그쳤다면서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1% 줄어든 1140억 원에 그친 북경콜마는 이 매출 부진의 인력 보강으로 비용이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고객사 애터미의 프리미엄 제품 매출은 늘어났습니다. 새로 출시한 애터미 6종 라인은 기존 제품보다 판매 단가가 3배 높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려운 영업 환경에 대해서도 최대 고객사 애터미의 주문 호조로 국내 화장품 매출 호조가 돋보인다면서 수출을 제외한 순수 내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다고 짚었습니다. 자, 오늘장까지 한국금화 2거래일째 하락 장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주가는 6.76% 하락세로 전장 대비 5,800원 하락한 78,700원 선수로 하락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